경찰 곱하기 시민 크로스입니다. 자, 가슴 훈훈한 영상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저 도망자 주먹 그리고 추격자 경찰. 아, 이거 딱 느낌 오죠? 아, 자, 이걸 지켜본 오토바이 라이더. 경찰 아저씨 빨리 타세요. 저렇게 부릉부릉. 아, 지금 같이 갑니다. 거기서 너 같으면 서겠냐? 뭐 이어지는 추격전. 아, 지금 잡았습니다. 검거, 경찰 아저씨, 검거. 뛰어봤자 벼룩이지. 검거 선고. 자, 이 기자. 저 남자 왜 도망친 걸까요? 이게 지난 6일 서울 중부경찰서 경찰관이요. 부정 계좌 인출 신고를 받고 이 수배 죽인 피의자가 현금 1천만 원가량이 든 가방을 든 채로 도주하고 있는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. 당시 경찰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인근의 상가 ATM 앞에 있는 피의자를 발견했습니다. 그런데 건물을 위해 다가갔더니 이 피의자가 경찰을 밀치고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. 이 경찰이 다른 경찰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전하면서 뒤를 막 쫓아갔는데요.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마침 저렇게 인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상황을 보고 경찰관을 뒷좌석에 태운 겁니다. 이 지친 피의자의 걸음 속도가 느려졌을 때 이 끈질긴 추격 끝에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겁니다. 저도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저 상황에서 경찰 아저씨한테 타세요. 저놈 잡으러 가야 돼. 이런 얘기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. 무서워서. 사반 그 시간 맞추려면 도중에 그렇게 하시긴 힘들겠죠. 예? 사반 시간 맞추려고 오시는 길이면 그렇게 하시기 힘들 텐데 지금 이제 저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시민 의식이 발동을 한 겁니다. 저것이 이제 소위 그 커뮤니티 폴리싱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. 이 치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주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바로 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감사장을 전달할 그럴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시민과 경찰이 합동으로 치안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.